있습니다. 90.76%의 세이브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샤리가 이사키 2017-2018 대명 킬러 웨이즈와 도우쿠 프리블레이즈의 맞대결 출발했습니다. 하얀 색상이 도우쿠 프리블레이즈, 빨간 색상이 대명 킬러 웨이즈입니다. 자, 먼저 이영준. 일단 양 팀 오늘 경기 1라인을 살펴봤을 때 어제와 큰 차이는 일단 없습니다. 예, 뭐 양 팀이 어제 다 좀 비슷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오늘은 크게 이제 1라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바로 밀어졌고요. 1대1 찬스! 아, 좋은 찬스가 났는데 타나카고 선수가 잘 걷어냈죠. 그렇습니다. 예, 뭐 드려 말씀 마저 드리면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2라인이 약간은 변동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나오게 되면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초반은 대명이 약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것 같네요. 예, 왼쪽으로 파고들면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만 받아줄 동료 선수가 없었습니다. 보드를 이용한 패스 연결했습니다만 타일러 와이먼 먼저 퍽을 소유하고 돌아서 패스를 해주는군요. 빠르게 퍽을 따라갔던 맨멀리 밀어줬고요. 자, 골문 앞에서 계속해서 퍽을 마지막 순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파넴 선수가 잡았다면 득점 찬스로도 연결할 수가 있었는데 아, 예. 그게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쪽 길게 자 선수들이 체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과정. 어제부터 가끔 저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라인 체인지가 어수선해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도 퍽을 잡았다면 투맨이 불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퍽을 잡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대명 킬러웨이즈가 뭐 아이스박스전이었습니다. 뭐 투맨이도 종종 좀 걸렸었고요. 그렇죠. 예, 뭐 첫 개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투맨이 예. 맨 페널티가 좀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곧바로 걷어냈던 칼로 와이먼. 그래도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뭐 투맨이 맨 부분은 약간은 고쳐진 것 같았는데 어제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수선한 장면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자, 앞으로 오른쪽 줬고요. 때릴 듯 그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블루라인 근처 오른쪽 대각으로 굴절됐던 퍽 소유를 해내는 대명 킬러웨이즈 뺏어냈습니다. 예, 파이어 선수가 패스를 찔러줬는데 한번 끊어주는 장면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역습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명 입장에서는 공격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봐야겠네요. 낮은 퍽을 손쉽게 걷어냈고요. 빙글 돌아 나옵니다. 비하인드 넷. 동료 선수 봤습니다만 직접 때려봤습니다. 이시오카 선수가 초반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초반이 괜찮고 이러면 또 뭐 라인 변경을 통해가지고 뭐 순식간 다시 1라인으로 잠깐 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대명 킬러웨이즈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블루라인 근처로 밀어줬고 앞으로 오른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강력한 체킹 일단 대명 다시 잡았고요. 예, 퍽이 빠졌기 때문에 대명 공격입니다. 잡아냈습니다. 멍거리 슛!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포인트 볼드웨이. 슛을 두 선수가 이제 방향을 바꿔주려는 시도를 해봤었는데 약간은 예.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약 퍽이 빗나가게 됐고요. 어쨌든 공격 전개 부분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로 연결 급하게 나오는데요. 그 앞을 한번 가로막아봤던 맨멀리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 뺏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돌파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예, 방금 돌파를 한 선수가 모토노 미치타카 선수인데 저 선수가 어제까지는 제 기억에는 2라인에서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4라인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매치업 부분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전개를 해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대로 밑으로 흘러갔던 퍽 따라가 봅니다만 심판의 휘슬. 어제 경기에도 사실 이제 단 한 골로 승부가 갈렸던 정말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예, 양측 다 찬스가 많았는데 어쨌든 예. 대명 쪽에서 이제 김연경 선수였죠. 슛이 뭐 카와이 선수 스틱에 맞으면서 떠올랐기 때문에 득점이 그렇습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호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블레이즈 역시 득점 찬스가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호각으로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화로서 오늘 경기에서는 승점을 또 어떻게든 땅에 있다는 의지가 보였고요.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은 타일러 와이먼. 예, 슈팅 옵션을 안 줬던 플레이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 가운데 쪽 넘어졌다 바로 일어나서 동료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예, 페널티가 선이 됐어요 지금. 예. 지금 주심의 손은 올라가 있고요. 여섯 명의 필드 플레이어 있습니다만 일단 불리면서 대명 킬러웨이즈의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오연호 선수의 페널티죠. 오연호 선수가
트래핑 선언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트래핑 페널티로 2분간 퇴장을 당합니다. 오현호 선수가 어제 경기로 일단 부상에 복귀를 하면서 그 부상에 복귀로 승리를 했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까요? 어제께 사실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스페셜 팀 같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조정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역할을 늘려 나가겠죠. 그렇죠. 프리블레이즈 파워플레이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일단 세팅이 된 상황 가운데로 밀어주는 공 받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밑으로 흘러갔던 퍽이었습니다. 다시 잡아냈고요. 블루라인 근처 일단 급하지 않게 기회를 서서히 엿보고 있습니다. 타카시 준이치와 김동환 선수가 슛을 곧잘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예. 선수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트 뒤쪽 비하인드 넷에서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자, 원타임으로 이어가지 못했고요. 약간 높게 떴던 공 클리어 해냅니다. 콜드웰 체인지하는 대면 클로웨이즈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1분 5초가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3명의 선수 에워쌌습니다. 돌아서면서 보드를 이용해서 반대쪽 카와이 선수가 미리 이제 네트 뒤로 들어가 있었다면은 예. 추가적인 플레이가 전개될 수 있었는데 조금 늦었고 그 결과 턴오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순간순간 빠르게 클리어 해내고 있는 대면 킬러웨이즈 지금의 이 페널티 킬링 위기 상황에 시간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강력한 체킹 일단 흘러나왔고요. 김우영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때리지 못했고요. 중거리 슛!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슈팅 자체는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약간 예. 빗나갔습니다. 이제 플레이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10초 남았습니다. 다나카고 뒤쪽으로 내줬고요. 다나카 리오 형제가 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블루라인 근처 게이트가 다나카 고에게 줬고요. 가운데 막아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블레이즈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워플레이가 끝났습니다. 네, 어제부터 프리블레이즈가 파워플레이에서 그다지 뭐 소득을 못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뭐 대면 선수들 패스 옵션 같은 걸 잘 차단해주고 있고 그 결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들어와 있는 대면 킬러웨이즈 센터라인 넘어가는 퍽 방금 같은 경우에는 하프보드에서 이제 이시오카빈 선수가 퍽을 놓치는 장면이었는데 예. 저런 부분 이제 브레이크아웃에 이제 유려함에 관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이 필요해요. 저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밀어주는 퍽이었습니다. 크리스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얘 같은 경우에 프리블레이즈의 선수가 골크리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페이스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고요. 뉴트럴 존에서 뭐 예, 페이스 오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블루라인 바깥쪽에서 페이스 오프 진행이 됩니다. 페이스 오프를 따낸 대명 킬러웨일즈 앞으로 한 번의 연결 이동민이 받아주지 못했습니다만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자 강한 압박을 벗어 나오는 프리블레이즈 중간에 끊어냈고요. 커팅 좋은 기회인데요. 체킹 이겨내려고 했던 순간 윤상원이 연결을 해줄 동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 프리블레이즈 빠르게 역습 네 명의 수비 이미 들어와 있는 대면 킬러웨이즈. 네, 사이드를 바꿔주는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예. 지금 라인 체인지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블레이즈의 공격 찬스를 뭐 어떻게 보면은 막아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업사이드죠. 업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프리블레이즈의 업사이드. 지금 프리블레이즈는 지난주 이제 안양한라의 경기에 이어서 한국에서의 6연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어제 경기까지는 지금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네, 뭐 2승 1패이긴 하지만 안양알라를 두 번 잡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9일 중에 6경기는 상당히 타이트한 스케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잡기는 너무 어려워요. 제대로 퍽에 힘을 실어 때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네트 뒤쪽 비하인드 넷. 아, 저기서 퍽이 빠지면은 또 찬스가 나죠. 멀리서 때려봤고요. 대면 킬러웨이즈 속도를 높이면서 역습을 노려봅니다. 브레파넴 세 명의 수비에게 엉킨 상황. 예, 숫자에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 수비벽을 뚫기는 어려웠고요. 예. 결국은 뭐 무위로 돌아가는 공격 기회였습니다. 자, 몸으로 이겨내는 상황에서 다시 다음 주 선수들이 들어온 프리블레이즈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건들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따낙하고. 어제부터 프리블레이즈 3라인 선수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활약을 오늘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야마모토 카즈키 선수가 끝까지 아직까지 라인 체인지를 안 하면서 끈질기게 플레이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 하야타가 돌아서면서 뒤에서 다나카고가 커버를 해줍니다. 비하인드 넷. 반대쪽 바라보면서 동료에게 연결. 파넴 선수가 스틱을 놓쳤어요. 계속된 프리블레이즈의 공격. 하지만 이영준이 끊어냈습니다. 이제 1피리어드 남은 시간은 1분 20여 초. 제 10분이 남아가고 있습니다. 중거리 슛! 오, 옆구물을 때렸습니다. 슈팅이 약간 굵절되면서 이제 옆구물로 갔는데 어쨌든 공격 전개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대로 플레이 앞으로 살짝 밀어줬고요. 이제 찬스 반대쪽 들어갑니다. 좋아요. 대면 킬러웨이즈 선제골 점수를 낼게요. 자, 대면 킬러웨이즈의 27번 황규현 선수의 올 시즌 네 번째 골,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기록하는 김현겸 선수가 이제 돌파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찬스가 났고요. 슛을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은 상황에서 황규현 선수가 빈 것을 발견하고 패스를 잘 넣어줬어요. 그래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네요. 올 시즌 루키 선수로서 뭐 네 번째 골, 아주 좋은 손맛을 봤던 황규현 선수입니다. 뭐 어제는 이제 대면 킬러웨이즈가 역시나 이제 고려대학교의 캡틴이었죠. 서영준 선수 영입에 이어서 오늘도 또 깜짝 영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였던 이현승 선수가 오늘 뭐 깜짝 계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새로운 또 고려대학교 선수가 한 명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면 킬러웨이즈가 골리를 4명을 기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 자리 한 자리를 놓고 어떤 선수가 최종적으로 낙점을 받게 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블레이즈 동점골을 향해서 굴절된 공! 어우,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와츠키 쇼고 선수도 상당히 스케이팅 능력이 괜찮고 열심히 뛰는 선수고 저렇게 빠르게 돌파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순간 돌파를 내줬는데 찬스가 나버렸거든요. 지금 오미야 선수가 스틱만 갖다 댔어도 1대1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아쉽게 4명 입장에서는 뭐 한번 위기를 극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명의 선수가 엉키면서 퍽을 뺏기지 않기 위한 버팀을 이어가봤습니다만 중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9분, 1피리어드 남은 시간은 9분입니다. 현재 점수는 1대0. 황두현 선수의 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킬러웨이즈 신영에서의 페이스업. 자, 치열한 퍽 다툼 결국에는 대면이 따냈군요. 끊기면서 덤프 밀어놨고요. 팔로 와면 깔끔하게 처리는 못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수비가 연결 부족했던 부분을 메워줬습니다. 깔끔하게 지역에서 못 나오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드웰 앞으로 길게 에토유토 골리 순간적으로 스틱으로 막아냈던 퍽이었습니다. 방금 플레이 1년의 플레이 과정에서는 블레이즈 선수들이 스틱을 잘 갖다 대면서 턴오버 유도를 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명 입장에서는 한번 공격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대명 킬러 이었어요. 웨이저 역습 찬스 오른쪽이 열렸습니다.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이저 황예헌. 자 등지면서 퍽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다시 좋아요. 잡아냈습니다. 황예헌 슛! 골리 정면. 예, 슛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뭐 이토이토 골리가 어렵지 않게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블레이즈 흘러나가는 법 타카하시. 강한 압박을 보여줬고요. 결국엔 뺏어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대명이 상당히 압박을 잘 걸고 있죠 지금. 슛! 높게 떴다 떨어진 퍽. 트리블레이즈 자 경기 중반부터는 트리블레이즈가 쉽사리 공격 전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압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대명 킬러웨이즈입니다. 일단 공격 템포를 조절해보고 있는 대명 킬러웨일스. 예, 라인 체인지 한번 들어갈 것 같고요. 예. 대명의 라인 체인지. 자 다나카구가 뚫어내지 못했습니다만 뒤쪽에서 동료가 받아줬고 보드를 이용했고 그 퍽을 따냈습니다. 사카다 슌. 베벨레이즈 다나카리오. 왼쪽 좋고요. 넘어지는 과정 오연호 선수가 그 앞을 잘 막아줬습니다. 예, 김동원 선수가 퍽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도를 해봤는데 예. 오연호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그 찬스를 잘 차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침착하게 돌아서 가운데 연결을 해줬고요. 이겨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키우터! 에토에토 골리가 일단은 가볍게 막아냈던 상황. 올 시즌 뭐 96.94% 경기당 1.01골을 허약할 정도로 골문에 뭐 그야말로 철벽방어를 하고 있는 이토에토 골리입니다. 예,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을 해주고 있고 예. 그건 지금 팀의 순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오늘 경기도 사실 첫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나쁘지는 않은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프리블레이즈의 리그 2위 순위의 힘이 공격보다는 수비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비를 보시면 뭐 김동환 선수나 타카시 준이치 같은 선수 같이 베테랑 선수 그리고 뭐 타카시 준이치 같은 선수는 신장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된 데다가 쿠마가이 고시 같은 선수가 지금은 뭐 상당히 괜찮은 수비수로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력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를 바탕으로 리그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하지만 그 방패를 뚫어내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즈입니다. 블라인 근처에서 바로 앞으로 밀어넣어줬습니다. 자 넘어지면서 퍽을 순간 잃었습니다만 프리블레이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올려주는데요. 여러 선수가 엉켜있는 혼잡한 상황. 대명 킬러 웨일즈. 야마시타 타쿠로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까지 플레이를 차단하는 장면이었는데 예. 뭐 어쨌든 속에 성과는 달성한 시프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리블레이즈 자 뉴트럴 좀 빠져나오면서 쉽게 오, 바로 밀어넣습니다. 순간적으로 방어했던 타일러 와이먼. 계속해서 대명 진영에 머물러 있는 트리블레이즈. 하지만 그 퍽을 따냈던 대명 킬러 와이즈입니다. 이런 끊어냈고요. 퍼팅 이후에 가운데 빙글 돌아 나옵니다. 윤상원 다시 침착하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밀어넣고 라인 체인지를 시도하고 있는 대명 킬러웨이즈입니다. 트리블레이즈 공격 셋 수비는 다섯 명 다 들어와 있는 대명 킬러웨이즈 등지면서 퍽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역습 속도를 높이고 올라가고 있는 이봉진. 네, 이게 들어가게 됐다면은 또 기회가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수비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요. 원타임 스냅샷. 오현호 선수가 한번 힘껏 때려봤습니다만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불결 된 공 따라갑니다.
칼로 와이먼 스틱으로 왼쪽으로 밀어줬고요. 가운데 열렸습니다. 슛! 이뚜루뚜 꿀리 정면. 좁은 공간에 빠져나오는 프리블레이즈 속도를 높입니다. 왼쪽으로 내줬고요. 수비 둘 슛! 타일러 와이먼 꼴리 정면입니다. 예, 슈팅을 선택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별로 좋은 각도는 없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와이먼 선수가 어렵지 않게 막아냈죠. 그렇습니다. 각도를 잘 좁히면서 정면으로 오는 펍을 잘 막아냈던 타일러 와이먼 꼴리. 1피러드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44초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0. 대면 킬러웨이즈 황두현 선수의 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페이스오프. 자, 몸싸움 잘 펼치면서 일단은 밖으로 밀어낸 대면 킬러웨이즈입니다. 자, 대명 킬러웨이즈 다시 강한 압박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명이 압박을 상당히 처음부터 강하게 거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거는 플레이는 사실 한번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어쨌든 극복을 해냈습니다. 자, 이 대명의 압박이 일단 통화 글러브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주심의 휘슬. 네, 브라이언 형 선수에게 페널티가 예. 선언됐죠. 브라이언 형 선수가 지금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프리블레이즈 오늘 경기에 있어서 두 번째 파워플레이. 반대로 대면 킬러웨이즈에게는 두 번째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3분 2초. 앞서 파워 페널티 킬링 위기는 일단 좀 잘 넘어갔던 대면 킬러 웨일즈입니다. 예, 뭐 앞선 파워 플레이 이제 페널티 킬링에서는 뭐 괜찮게 잘 킬링을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예.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 팀 5번 브라이어 형 인터페널스 페널티로 2분간 퇴장. 팀 대면 킬러 웨일즈 넘버 5 브라이어 형 브라이언 형. 오른쪽 밀어줬고요. 일단 브라이언 선수는 인터페어리언스 페널티로 2분간 퇴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어 선수가 이제 사이드를 줄 것처럼 하면서 중앙으로 접었는데 예. 살짝 이제 사인이 맞지가 않았죠.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파워플레이는 1분 38초가 남았고 1피리어드 남은 시간 2분 40초입니다. 그대로 프리블레이즈의 진영으로 다시 넘어오게 됐고요. 페이스오프 프리블레이즈 따냈고요. 천천히 전방을 주시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시간을 착실히 갉아먹고 있어줘요. 아, 좋습니다. 끌어냈고요. 가운데 올려놓습니다. 건들지 못하고 그대로 밑으로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역습이죠. 그대로 프리블레이즈의 역습. 조심해야 됩니다. 공격 둘, 공격 네 명이 됐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가운데 줍니다만 잡지 못합니다. 예, 타나카가 선수가 패스가 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뿌리는 선수가 아닌데 예. 어떻게 보면은 블레이즈의 실수로 인해서 대명이 한 번은 위기를 넘어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 킬이라는 상황 자체가 어쨌든 한 명이 비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역습을 해서 골을 만들어내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방 같은 경우에 조금 뭐 콜드 선수가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4대 2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점 예. 큰 실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험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블레이즈의 실수가 아니었다고 하면 동점골을 내줄 수 있었던 정말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그렇죠. 동점골이 네. 들어갔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실수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한 부분은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자, 이제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23초, 20초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 1피어드 경기는 1분 20초 남았습니다. 김우영이 살짝 건드리면서 밀었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클리어 해내는 대면 킬러웨이즈 이동민. 4대2 찬스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프리블레이즈가 공격을 제대로 전개를 하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는 종료가 됐고 남은 시간 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체킹, 김우영 몸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빼선에서 돌아오는 프리블레이즈, 하지만 그 앞을 막아서는 대명 클로레이즈. 사카타 선수가 네트 뒤에서 잘 끊어줬습니다. 예. 좋은 플레이예요. 왼쪽 열어줬습니다. 다시 가운데에서 원핸드 슬랩샷. 정확하진 않았고요. 30초도 남지 않은 1피리어드. 자, 이토요토 골리 글로브로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살짝 건드리면서 동료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대면 킬로웨이즈 라인 체인지를 시도했고요. 예, 라인 체인지에 들어가는 동안 어쨌든 오미야 료 선수가 블루라인 앞에서 퍽을 잡아서 공격 지경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넘어지면서 다시 잡아내는 다나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1피리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피리어드 스코어 1-0. 황교안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이번 경기도 좀 타이트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림이고, 양 팀이 모두 압박을 열심히 걸어주면서 일단 지역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좀처럼 빠져나가기 힘든 경기가 돼가고 있어요. 자, 1-0 앞서 나가는 대명 킬로웨이즈입니다. 과연 2피리어드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저희는 잠시 후 2피리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1피리어드에 두 번의 파워플레이를 모두 놓쳤던 점, 그리고 반대로 대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모두 막아냈던 점이 좀 고무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에서 조금 이제 물꼬를 트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잘 되지 않았고요. 대명 같은 경우에는 4대2 찬스 한번 내준 거 말고는 이제 페널티 킬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이런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부분, 특히나 이제 스테판슨 선수나 맷포프의 그런 공백이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포프 선수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팀은 지금 공백이 느껴질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스티븐스 선수가 어쨌든 한국 원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약간은 많이 좀 아쉽죠. 왜냐하면 파워플레이에서 좋은 슛을 날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해명 킬러웨일스 뒤쪽으로 오른쪽 바로 열어줬습니다. 사이드를 잘 바꿔줬습니다. 그렇지, 그걸 슛! 이토유토 골리 꿈만에 안깁니다. 점수는 현재 1-0. 2피리어드 시작과 함께 곧바로 강한 슛을 날려봤던 김우영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공격 지역에서의 페이스오프를 얻어냈기 때문에 대명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예, 2피리어드 시작도 굉장히 좀 발걸음 가볍게 출발을 알리는 대명 킬러웨이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 반대쪽 한 번에 연결을 해줍니다만 그대로 대명 입장으로 넘어옵니다. 아이싱이 선언이 됐고요. 다시 프리블레이즈 진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지금 고향에서 지금 하이원이 리코에게 석점차 뒤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참 하이원도 많이 힘들고요. 안양도 힘들고요. 가장 좀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즈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웨일즈 같은 경우는 기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2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안양도 사실 한두 번 이기기 시작하면은 또 뭐 흐름을 잘 타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까지의 걱정거리는 약간 하이원인데, 또 오늘 로스터를 보니까 많이 비거든요. 선수들이, 예, 좀 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지난 시즌부터 부상으로 많은 염려가 있었던 하이원, 올 시즌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역습을 펼치는 프리블레이즈. 네, 업사이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업사이드가 선언이 됩니다. 아주 급한 마음이 좀 먼저 앞섰던 프리블레이즈. 빠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높게 솟았던 퍽을 손으로 치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옵사이드 선언으로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예, 흐름이 한번 끊기긴 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블레이즈가 페이스오프를 이기게 된다면 크게 집어넣어주면서 한번 뭐 지역 진입을 시도해볼 수 있었는데, 예, 깔끔하게 이제 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하인드 넷 사카타 선수가, 예, 몸을 잘 집어넣었죠. 예. 그리고 대명의 역습, 빠져나왔습니다. 좋아요. 좁은 공간 나왔었고요. 따라가서 공격은 지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걷어내는 프리블레이즈, 하지만 뒤쪽에 오현우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로 연결, 오현우. 곧바로 노스터 패스 연결을 해줬고요. 앞으로 덤프. 아, 덤프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보드를 쭉 돌아서 나가게 됐으면 성우재 선수한테 갔을 텐데 지금 그런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렇습니다.
빠르게 연결 뒤로 물러나면서 연결 백핸드 패스 블루라인 근처에서 퍽싸움 자 재치있게 뒤로 살짝 넘겨줬고요 성우재가 몸싸움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서 넘겨주는 트리블레이즈 타일러 와이먼 골리 오현호 오른쪽을 받고요 라인 한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비 라인이 한번 바뀌죠 블루라인에서 앞으로 밀었고요 글러브 캐치해내는 이토 유토 골리입니다 명 선수의 슛이었는데 시야가 뭐 탁탁 트여있었기 때문에 막기에는 예. 어렵지 않은 슛이었습니다 올 시즌 경기당 1.01골을 허용하고 있는 이토 유토 골리 어제 오늘 모두 대명에게 골을 허용하면서 리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오프 이봉진 좌우로 흔들면서 펍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뺏어낸 프리블레이즈 자 전방을 바라보면서 동료를 봤는데요 두 명의 선수가 또 한 번의 압박 대명 킬로에이즈 오늘 경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준 바로 밀어넣어줬고요 10자리 자기 진영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프리블레이즈 뺏어냈습니다 가운데에서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예, 방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플레이는 아니었는데 예. 사토 히카루 선수가 퍽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대명적인 찬스가 한번 났지만 골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등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자, 계속된 공격 기회 이어가고 있는 대명인데요 반대쪽으로 어렵지 않게 넘겨줬습니다 맨멀리 보드를 이용한 패스 반대쪽 보면서 속도 올려가고 있습니다 3대2 상황 공격수가 더 많습니다 가운데 속! 먼저 스틸을 걷어내는 이토요토 골리 다시 잡아내는 스키우타 자 원타임 슛! 자 이토요토 골리를 꾸준하게 두드려보고 있는 대면킬로 웨일즈입니다 타일러 와이먼 걷어냈고요 등지면서 자 사카다슌 여러 명의 선수 세 명의 선수 엉킨 가운데 프리블레이즈가 빼냈습니다 비하인드 넷 돌아나오고 있습니다 방향 전환 넘어졌고요 오연호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프리블레이즈 선수 체킹 일단은 공격 템포를 조절해봅니다 사카다슌 대명 킬러웨이즈 라인 체인지를 시도하고 있고요 아하 이번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예. 자 순간적인 위기 상황 퍽을 따냈던 맨멀리 스틱을 뻗어봤었고요 네, 멀리 선수가 깊이 내려와서 지금 백업을 잘 해줬죠 그렇습니다 프리블레이즈 한 명 선수 제껴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수비를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 이제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선수들이 이제 좀 체력적인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특히 예. 사카타 선수, 오현우 선수, 멀리 선수는요 천천히 가면서 그냥 라인 체인지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죠. 예. 핑글 돌아나오면서 자신이 직접 끌고 나 연결을 해봅니다만 정확하지 못했던 패스. 자 오른쪽 대각으로 길게 밀어 넣었습니다. 투맨이면 이번에 안 불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혼전 상황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자 윤상원이 다시 잡아냈고요. 원타임으로 때려봤던 이 퍽은 조금 빗나갔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해명 킬러 웨일즈 여기서 굴절된 퍽 빙글 돌아 나옵니다. 등지면서 아 패스가 깔끔하게 예.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일단 뒤로 물러나는군요. 서영준이 밀어넣은 폭, 강력한 체킹 프리블레이즈가 몸싸움 이후 폭을 따내고 속도를 높이면서 왼쪽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가운데 밀어넣어주는 폭 끝까지 스틱을 밀어넣어 봅니다만 뒤로 떠갑니다 어렵게 흘러가는 게임에서는 저런 뭐 바디 체킹 같은 게 큰 바디 체킹 같은 게 분위기 전환에 이제 시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동원 선수가 뭐 그런 걸 노렸는지 모르겠지만 잘 체킹을 해줬습니다 예. 자 김동원 선수도 이제
하이원에서 뭐 거의 백전 노장으로 그 베테랑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프리블레이즈를 넘어가고 있는 넘어가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대면 킬로에이저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 준비를 하던 과정 이영준 선수를 대신해서 선수 체인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김인현 선수가 좀 일찍 들어왔죠. 예. 그래서 스틸로 가볍게 걷어낸 타일러 와이먼 골리. 좁은 공간 빠져나오는데요. 순간 퍽을 잃었습니다. 그 퍽을 따내는 이영준. 자 이제 프리블레이즈도 조금씩 대명의 이 압박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이제 블레이즈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고 좋아요.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의 찬스. 1대1 찬스. 2 찬스.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는 스즈키 유타. 이게 브레이크의 찬스까지 잘 잡았는데 그 퍽을 이제 잡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스트라이드 과정에서 약간 이제 넘어지면서 기회를 무산된 장면입니다. 자, 스키유타 선수에게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만 마지막 그 순간 타이밍을 놓치면서 스키 선수가 벅스에 뛸 때도 저런 모습이 한두 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벅스 팬분들에게 뭐 물어보면은 아유 벅스에서는 그리 못하다가 왜 갑자기 대명에서 잘하냐 이렇게 좀 이런 말을 듣기도 했는데 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스키 선수의 장면이 그렇죠. 나왔죠. 그렇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수비 맞고 연결 바로 열어졌습니다. 왼쪽 좋아요. 등지면서 돌파 브레판햄 뺏어내는 프리블레이즈 이미 대명 킬러웨이즈의 수비는 모든 진영을 갖추고 프리블레이즈 선수를 맞아줬습니다. 아 여기서 퍽 흘리면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대쪽 하지만 너무 높게 갔던 퍽이었습니다. 예, 사카타 선수의 몸이 골절이 돼서 퍽이 밖으로 나가게 됐고요. 사카타 선수에 맞았기 때문에 여전히 블레이즈가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오프를 하게 됐습니다. 예. 랭크 밖으로 벗어난 퍽이기에 다시 페이스오프 대명 킬러웨이즈의 진영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은 11분 52초. 페이스오프 다시 따내는 프리블레이즈. 한번 멈춰주는 게 좋겠죠. 타일러 와이먼 상황을 주시하다가 퍽을 글러브로 감쌌습니다. 자, 이 대면 클로에이저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제 퍽이 머물러 있고요. 지금 이 기회를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선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와 오늘 아직까지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타일러 와이먼 골입니다. 와이먼 선수가 지금 같으면 활약만 계속 뭐 시즌 끝까지만 이어나가 준다면은 예. 대명이 정말 최상의 권도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노려볼 그렇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면 킬러웨이즈 자 3대 3으로 공격과 수비 숫자가 같았습니다만 모든 선수가 들어왔고요. 골대 맞고 굴절된 퍽 비하인드 넷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개가 중요하겠죠. 영준 선수에게 연결하고요. 반대 줬고요. 브라이언 영! 프리블레이즈 약간 급하게 때렸기 때문에 사실 정확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슛이었고요. 그대로 예. 보신 대로 결과는 약간 빗나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신우아라. 이 라인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블레이즈는 지금 이 세 번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우아라 선수 라인이 뭐 어제 오늘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줬고요. 슛! 다행입니다. 크게 위력은 없었던 슛이었습니다. 다만 이 라인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공격이 유려하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잘 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골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까지는 좋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프리블레이즈의 세 번째 라인이었습니다. 다시 대면 킬러웨이즈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 진행이 되겠고요. 이제 2피러드 남은 시간은 10분 49초입니다. 1피러드와는 다르게 2피러드는 아직 단 한 번에 양팀 모두 단 한 번의 파워플레이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정면입니다. 쿠마가이 선수가 날카롭게 슛을 시도를 한 건 좋았는데 예. 뭐 이후에 2차적인 시도가 없었기 때문에 와이먼 선수가 쉽게 막아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트리블레이즈에게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칼러 와이먼. 골문 앞인데요. 혼전 상황 그대로 흘러나오는 퍽. 트리블레이즈 블루라인 근처 반대쪽 봤습니다. 맞고 굴절 높게 뜬 퍽. 떨어졌고요. 어, 이거를 예, 방금 뜬 퍽 같은 경우에 뭐 모토노 선수가 잡고 제대로 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기만 했으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나올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스틱으로 받아쳤던 타일러 와이먼 골리. 자, 그대로 글러브로 또 한 번 감싸주는 타일러 와이먼. 이 피러드 중반 부터는 지금 프리블레이즈가 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슛을 계속 이제 가져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공격 지역에서 대명이 예, 대명이 수비 지역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게 계속 되는 거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체력적인 부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예, 이 흐름을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명 킬러웨이즈. 자, 뺏어냈고요. 다나카고가 다나카루에게. 수비에 성공한 대면 켈러웨이스 빠져나옵니다. 뉴트럴 존에서 블루라인 넘었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박기선이 퍽을 뺏겼고요. 다시 다나카루. 예, 아주 위험한 다나카고. 역습의 찬스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다나카고 다나카루 형제의 패스 연결. 오른쪽에서 방향 전환.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앞을 잘 막아주고 있는 윤상원. 비하인더넷 돌아 나왔습니다. 열린 상황 때릴 듯 하다가 연결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뭐 중거리 슛! 아, 방아 슛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예. 스크린까지 잘 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예. 살짝 빗나간 게 다행이에요. 계속해서 중거리 먼 거리에서 폭을 때려보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네트 뒤쪽 단악하고 막아서고 있는 자 데맨클레이즈 사카타슌인데요. 다시 블루라인 근처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오른쪽 살짝 밀었습니다. 여기서 퍽을 잡아내지 못하는 하야타. 체킹. 자, 대면 클로에이즈 과연 이 위기를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짧은 패스 연결. 네, 한번 이제 라인 체인지를 한번 하는 상황이 나오겠죠. 예. 덤프로 퍽을 밀어넣고 라인 체인지를 시도했던 대면 클로에이즈입니다.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예, 벗겨보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 보드 근처에서 싸움 프리블레이즈. 왼쪽 중거리 슛 칼로 와이먼. 어호, 순간적으로 퍽을 놓치고 떨구면서 기회를 줄 뻔했습니다만 다시 잘 잡아냈던 타일러 와이먼입니다. 예, 리바운드가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고요. 예. 아까 같은 상황은 리바운드가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와이먼 선수가 안정적으로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대면 킬러웨이즈 선발 골리 타일러 와이먼. 이제 오늘 뭐 발표했던 그 2연승 골리의 이제 합류로 글쎄요, 백업 골리뿐만 아니라 이 선발 골 타일러 와이먼 골리도 이제 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한두 번씩 백업 골리를 맡고 있는 선수들이 찬스를 잡았는데 잘한다 이러면 사실 와이먼 골리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경기를 풀어나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보여줬던 지금 이런 활약이라면 주전골리는 당분간 와이먼 선수의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받아냈고요. 넣어줬죠. 뒤로 백패스. 좋아요. 끈질기게 잘 잡아줬습니다. 예, 퍽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선수가 반대쪽 사이드를 봤어요. 그래서 패스를 넘기는 타이밍이었는데 멀리 선수가 상당히 노련하게 수비해냈죠. 그렇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스 앞으로 밀어넣고요. 지금 대명이 2피리어드 들어서는 가운데 레인을 직접적으로 파고 있어요. 예, 중거리 슛 오. 강하게 노려봤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았던 브라이언 영입니다. 예, 영 선수의 슛 기습적인 슛이었고 지금 골대를 맞고 나간 것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득점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게 됐습니다. 2피리어드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7분 30초. 이 피리어드는 양팀 모두 단 한 번의 페널티 없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피리어드에 터졌던 황두현 선수의 골로 1대 0 여전히 그 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즈. 이제 프리블레이즈의 진영에서 페이스오프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 퍽을 잘 몰고 가고 있어요. 예, 돌아서면서 자 성우재 뒤쪽으로 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 집어넣는 선택하네요. 자 연결을 해줬습니다. 아. 황두현이었는데요. 비하인드 넷 다시 따라가서 퍽을 뺏어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데미안 클로웨이즈. 자 프리블레이즈가 빠져나왔습니다. 빠르게 복귀해서 자리를 잡은 데미안 클로웨이즈 선수들 네트 뒤쪽으로 끌고 나갔던 프리블레이즈. 자 네트를 앞에 두고 치열한 퍽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내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블레이즈 공격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밀어 넣어준 퍽 넘어졌고요. 두 명의 선수가 연이어서 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페널티가 선언이 된 상황. 자 요리조리 빠져나오는 과정에서의 결국 트래핑입니다. 예, 트래핑 페널티가 선언이 됐고 이렇게 되면 또 한 번의 프리블레이즈에겐 파워플레이, 데미안 클로웨이즈에겐 페널티 킬링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파워플레이 기회를 가져가는 프리블레이즈. 데미안 클로웨이즈 5번 브라이언 영수의 페널티, 트래핑 페널티로 2분간 다시 한번 또 퇴장이 되겠습니다. 예,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 트래핑이 불린 것 같네요. 예. 자, 과연 지금의 이 페널티 킬링 위기를 또 한 번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프리블레이즈 이 피리어드 남아있는 시간은 6분 20초입니다. 비하인드 넷 세팅이 된 프리블레이즈 가운데에서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포인트 슛을 노리나요? 네, 노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패스를 돌려가면서 빈 공간 보고 있고요. 와이먼 선수의 포지셔닝이 좋았기 때문에 방금 같은 포지셔닝의 상황에서는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해도 그렇게 이제 뭐 골을 노리기는 어려운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클리어 이후 바로 라인 다음 선수들 체인지가 됐던 데미안 클로웨이즈 선수들이고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너무 쉽게 지역을 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운데서 중거리 슛. 잘했습니다. 자, 오히려 쇼핸디드 위 좋은 기회를 잡은 데미안 클로웨이즈 일개 찬스 정면 다시 슛 들어갑니다. 쇼핸디드 골. 점수 2대0. 맨 멀리가 오늘도 큰 일을 해줍니다. 킬러의 웨일즈의 에이스 맷 멀리 지금 딱 보여준 상황이었죠. 파이어 선수의 강한 샷이 블락이 잘 됐고요. 1차적으로 블락이 됐으면은 찬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선수가 그 퍽을 잘 잡았고 1대1 상황에서 슛이 한 번이 막히긴 했어요. 그래서 이토리토 선수가 또 어마어마한 세이브를 보여주나 했는데 예. 리바운드를 통해서 다시 득점을 하면서 2대0으로 대명이 한 걸음 더 달아난 장면입니다. 맨멀리 선수의 숏핸드드 골로 점수는 2대0 두 골 앞서 나가는 데미안 킬로웨이즈. 맨멀리 선수의 올 시즌 여섯 번째 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맨멀리 선수 올 시즌 지금 어시스트 랭킹 1위, 포인트 랭킹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데미안 킬로웨이즈의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 선수 나이가 뭐 많은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예. 지금 공격 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팀 내에서도 존재감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잘된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는 30초가 남아있는 상황. 오히려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실점을 하고 말았던 프리블레이즈. 중거리 슛! 가볍게 막아내는 타일러 와이먼 골리. 몸싸움 이겨내면서 일단은 퍽을 또 한 번 클리어해냈습니다. 쉽사리 데미안 킬로웨이즈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수비 맞고 굴절. 자 들어왔던 브라이언 영에게 퍽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영준. 네, 근데 일단 덕후 밀어넣습니다. 네, 욕심을 부릴 필요 없어요. 예.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올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로 불리고 있는 프리블레이즈에게 벌써 두 골을 기록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데미안 킬로웨이즈입니다. 등짐에서 돌아섰던 프리블레이즈 반대쪽에는 다카시가 있었고요.
다시 좌우로 크게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만 그 흔들림에 여의 개의치 않고 있는 대면 킬러웨이즈입니다. 이제 이 피리어드 남아있는 시간은 3분 45초. 프리블레이즈 야마모토에게 줬고요. 대명의 라인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몰고 가는 야마모토. 하지만 타일러 와이먼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방어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가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들어간 체인지가 일찍 됐고 그 순간에 빈틈을 야마모토 선수가 잘 파고들어서 슈팅을 날려봤는데 뭐 그렇게 위협적인 슛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피리어드 14분에 터진 맷멀린 선수의 쇼핸드 골로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스. 대명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입니다. 여기서 퍽을 놓쳤네요. 예. 순간 퍽을 놓쳐서 더듬으면서 프리블레이즈에게 공격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따낙하고 지금 아직 안심할 단계는 결코 따낙하려. 아니에요. 지금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피리어드에 한 골 내주게 되면 또 3피리어드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또 그런 저력이 있는 프리블레이즈고 그렇죠. 현재 리그 순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준 선수 저런 턴오버는 참 아쉬운데요. 가운데 연결해주는데요. 빗 맞았습니다. 방금 더 제대로 맞았다면은 그냥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프리블레이즈 하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브라이언 영 마지막 순간 폭을 놓칩니다. 영 선수가 아까부터 조금씩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예. 지금 비슷한 턴오버가 두 번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나카리오 마지막 순간 폭을 건드리면서 그 방향을 막아냈던 대명 킬러웨이즈. 이 패스미스 다나카고 옆으로 빗나갑니다. 이런 실수가 겹치면 안 되는데 지금 서영준 선수 같은 시프트에서 비슷한 실수가 두 번이나 지금 연발이 되고 있어요. 예. 아직 경기 이긴 거 아닙니다. 타일러 와이먼의 정면입니다. 지금 사실 프리블레이즈에게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맞아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타나카고 선수가 두 번 연속으로 좀 제대로 파워가 맞지 않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블레이즈 입장에서 불운한 경기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경기가 아주 밀리는 그림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뭐 아이스하키야 골망에 골을 넣어서 더 많은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2대0 앞서 있긴 한데 프리블레이즈가 전혀 지고 있다는 또 생각이 들지 않는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예, 흐름이 지금 좋아요. 뭐 플레이즈가. 예, 대면 킬러웨이즈 바로 역습을 펼쳐보는데요. 반대쪽 받아줄 수 없었던 스즈키 유타였습니다. 브레판에 따라왔습니다만 자 프리블레이즈의 나옵니다. 역습입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야마모토 잘 막아냈습니다. 지금 이 블레이즈의 세 번째 라인이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슛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공격적인 페이스 오픈 계속 유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성공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제 이 피리어드 남아있는 시간은 1분 54초입니다. 이 피리어드 중반 후에는 거의 퍽이 대명 킬러웨이즈 진영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네, 두 번째 골 이후로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약점으로 지적받는 대명 선수들이 약간 너무 흐름을 탄다고 할까요? 좋은 예. 흐름을 탈 때도 있지만 나쁜 흐름을 탈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운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기복이 심한 대명 킬러웨이즈의 플레이가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번에 빠지게 되면 2대1 찬스가 나오게 돼요. 반대쪽 동료 선수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잡아놓고 급하지 않게 직접 때려봤습니다. 야마시다 타쿠로 선수의 백업이 좋았네요. 지금 예. 같은 경우에는 2대1 윤상훈 선수의 진입으로 2대1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마시다 타쿠로 선수가 끝까지 붙어줘서 그 패스 옵션이 차단이 된 상황에서 슛을 쏠 수밖에 없었어요. 예, 황현 선수가 한번 슛을 노려봤습니다만 이투유투 골리가 스틱으로 걷어냈습니다.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은 1분 38초. 프리블레이즈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 진행이 됩니다. 페이스오프 다시 페이스오프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선수 체인지를 명령했고요. 다시 페이스오프 치열한 벅다툼 프리블레이즈가 따냈습니다. 대명 수비 셋 그리고 프리블레이 공격도 셋인데요. 반대쪽 막아냈습니다. 골대가 흔들립니다. 예, 세 명이서 공격을 네트로 이제 세도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예. 거기서 뭐
사실 저기에서는 스탑을 걸어도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와이먼 선수와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의도적인 충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선수들도 그대로 경기를 진행할 것 같아요. 순간적인 빠른 역습, 왼쪽을 파고들었던 모토노 선수였는데요. 반대쪽 연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대명 수비진이 먼저 그 길목을 막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골대가 크게 흔들려서 움직이게 됐고요.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된 상황. 대명 킬러에이즈 블루라인 바깥에서의 페이스오프로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 1분 26초. 현재 점수는 2-0. 대명 킬러에이즈가 두 골 앞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한 골을 빠른 시간 안에 기록하기 위한 프리블레이즈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대명 킬러웨이즈가 잘 막아내고 있고요. 이제 다시 역습을 찾아가는 대명 킬러웨이즈 정면입니다. 브레파넴 프리블레이즈. 자, 여기서 퍽을 순간 놓쳤습니다. 대명의 기회. 김우영. 자,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은 이 피리어드입니다. 브레파넴. 네, 천천히 경기에 나갔는데 지금 뭐 빠르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체인지를 한번 하겠죠. 선수 체인지를 시도하는 대명 킬러웨일스. 프리블레이즈. 자, 또 한번 압박을 펼쳐가고 있는 대명 킬러웨일스 이봉진. 바짝 붙어주고 있습니다. 방금 교체된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어주는 모습을 좋습니다. 반대쪽 돌아갔고요. 두 명의 선수에게 에워싸였습니다. 흘러나온 퍽 일단 뒤쪽으로 길게 타일러 와이먼 골리기까지 갔습니다.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은 이제 단 15초. 이영준, 자, 중간에 잡아냈습니다. 끊어내는 프리블레이즈. 콜드웰. 이 피리어드 남은 시간 5초, 3초, 2초. 이대로 이 피리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끝까지 퍽을 좋게 지켜내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줬던 이영준 선수였고요. 이 피리어드 맨멀리 선수의 숏핸드드 골로 2-0 앞서 나가고 있는 대명입니다. 예, 숏핸드드 골 정말 적시에 터졌기 때문에 2-0으로 앞서 나갈 수가 있었고요. 추가점은 한 점 정도는 더 따고 싶었을 텐데 그 의도 지금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리드 대명 킬러웨일즈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3피리어드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는 잠시 후 3피리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맨멀리 선수의 숏핸드드 골로 2-0 두 골차 리드를 앞서 나가게 된 대명 킬러웨일즈. 이 브레이크어웨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맨멀리 선수였고요. 맨멀리를 막아내지 못했던 이 토요토 골리 올 시즌 들어와서 경기당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던 이토요토 골리입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두 골이나 내주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토요토 골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실점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렇게 골리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비 커버리지가 약간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이크웨이 한 번이나 막아줬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온더스포츠 유튜브 구독자가 3,000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이제 5년여가 돼가고 있는데요. 3,000명 돌파 진심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일본분, 뭐 러시아분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뭐 아시아리그가 일본, 러시아 모두 포괄하는 리그이기 예.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일본어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 좀 해주시죠.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프리블레이즈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트 뒤쪽, 비하인드 넷. 위험해요. 자, 중거리 슛이었는데요. 수비 몸에 맞고 그대로 앞에 떨어지는 퍽이었습니다. 앞으로 연결. 주미의 선수 크로스하면서 체킹을 해줬습니다. 좋았습니다. 방 같은 경우에는 뭐 타나카리오 선수가 살짝 쳐주든 아니면 몰고 그대로 몰고 들어가든 지역 진입이 좀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예. 주미영 선수가 몸을 잘 들이밀어서 그 찬스를 차단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싱이 선언이었죠. 아이싱이 선언이 됐군요. 그대로 한 번에 프리블레이즈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두 골차 대명 킬러 웨이즈가 리드를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3피리드 남아있는 시간 18분 42초를 생각하면 결코 또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는 아닙니다. 예, 빠르게 한 골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점수차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계속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서 점수를 넣는 게 중요하죠. 프리블레이즈 다카시 돌아 나오면서 왼쪽을 봤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명의 선수가 엉켜 있는 가운데 퍽을 뺏어내기 위한 다툼. 쉽사리 퍽을 뺏어내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예, 경기 중단을 잠시 선언을 했고 근처의 페이스오프 지역에서 뭐 재개가 되게 되겠죠. 예. 바로 앞에 있는 지점에서 다시 페이스오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프리블레이즈는 세 번의 파워플레이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모두 살려내지 못했고 마지막 파워플레이 기회에선 오히려 골을 기록을 했었던 오히려 실점을 했던 프리블레이즈였습니다. 그렇죠. 파워플레이로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대명 선수들이 굉장히 PK를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명 킬러 웨일스 아 트래핑 페널티가 선언되겠네요. 예, 또 한 번 대명에게 페널티가 불려지기 직전이고요. 6명의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퍽의 소유를 계속하고 있고 빙글 돌아 나옵니다. 따라가고 있는 다나카고 오른쪽으로 연결 세팅이 된 상황 덤프 자 연결을 끊어내지 못했고요. 네, 프리블레이즈에게 계속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폰시샷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예. 끊어내는 대명 킬러 웨일스 자 트래핑 페널티가 다시 선언이 됐는데요. 지금 대명 킬러 웨일스 이동민 선수인가요? 황예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예. 트래핑 페널티로 한 명의 선수가 물러나면서 프리블레이즈 3피리어드에도 이제 파워플레이 기회를 다시 한번 얻어갑니다.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꼭 살리고 싶은 파워플레이 상황이 될 것이고 예. 지금 대명 입장에서도 이 골을 내주게 된다면 경기가 요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막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황현 선수가 2분간 페널티 박스로 물러나 있게 됐습니다. 좋아요. 예. 브랩 파넴의 클리어. 자 지금 파워플레이 일단 프리블레이즈 참 공간을 되게 굉장히 넓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선수가 한 명이 쭉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나는 게 사실이죠. 단악하고 반대쪽 자 빈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쉽사리 나지 않고 있는 상황 몸을 던져 막아내고 있습니다. 파워플레이 진행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파워플레이 남아있는 시간은 1분 15초 네 전천을 레인이 안 나오고요. 자 여기서 스틱으로 먼저 글러브 감싸는 타일러 와이먼입니다. 김우영 선수가 몸을 날리는 플레이 자체는 좋은데 조금 빨리 자세가 무너지는 감이 없지 않아 예. 있어요. 김우영 선수가 정말 뭐 온몸을 던져서 그 길목을 막아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또 자칫 잘못하면 그 타이밍을 뺏겼을 때 더 위험한 그렇죠. 상황도 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닥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험한 모습보다는 잘 막아내는 모습이 더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자, 페이스오프 프리블레이즈가 뺏어냈습니다. 아, 지금의 저런 스라이딩 여기서 강력한 슛 지금 포스 바깥쪽을 맞고 나왔는데 예. 슈팅 자체는 상당히 강력했어요. 지금의 저런 이제 수비들의 이제 슬라이딩 몸을 던지는 모습이 이 콘스탄틴 감독의 지시라고 하는군요. 아 예. 그렇군.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스. 자 이제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남아있는 시간은 단 40초입니다. 단악하고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이미 모든 수비가 들어와 있는 대명 킬러 웨일스. 블루라인 근처 반대쪽 열렸습니다. 원타임 슛! 슛! 자, 또 한 번 클리어 해내는 대명 킬러 웨일스. 오늘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의 수비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 로건 스티븐슨 선수가 좀 그리울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예.
타카시 준시도 슛 선수 슛이 좀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로건 스티븐슨 선수랑은 비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한 번의 중거리 슛 하지만 앞에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프리블레이즈의 오늘 경기 네 번째 파워 플레이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슛 블락이 상당히 좋았어요. 왕 같은 경우에 오늘 네 번의 파워 플레이 기회를 단 한 번도 살려내지 못한 프리블레이즈입니다. 대명 킬러 웰스. 반대로 오늘 대명은 단 한 번의 파워플레이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 경기를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동민 비하인드 넷. 일단 선수 체인지 기다렸다가 공격 가운데를 좋아요. 맞습니다. 반대쪽 봤고요. 여기서 퍽을 잡았다면 예. 좀 더 좋은 찬스는 나올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잘 턴오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이에요. 퍽의 소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클레이즈 수비 맞고 골절 프리블레이즈의 역습. 하지만 지금은 슬래싱이 불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냥 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서영준 덤프 라인 체인지 돼서 들어오고 있는 대면 킬러 웨이즈. 자 순간 퍽을 놓쳤고요. 이 퍽을 따내는 대면 킬러 웨이즈 등지면서 몸싸움 블루라인 근처 중거리 슛 돌아서면서 그 위로 떠갔습니다. 자 이쇼카빈 선수가 몸싸움을 펼치면서 그 앞자리를 지켜줬었는데요. 네, 굉장히 기습적으로 쏜 슈팅이라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예. 어떻게든 이슈죠. 네, 지금 이토요토 선수가 막아낸 그림이었죠. 아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쇼카빈 선수가 페널티 박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쇼카 선수와 로건 파이어 선수가 동시에 페널티를 받은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자, 양 팀의 선수 한 명씩 대면 킬러 웨이즈는 이쇼카빈 그리고 프리블레이즈는 39번. 로건 네. 피에트 선수가 페널티 박스로 물러나면서 4대4 플레이로 펼쳐지겠습니다. 좀 더 많은 여기서 바로 때려보는 브렛 파넴. 파넴 선수가 확실히 저렇게 기습적으로 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좀 골리를 올래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우영. 4대4 플레이 시작하자마자 공격 주도권을 잡아봤던 대명 킬러 웨일즈. 그리고 여기서 대면 킬러이즈 진영으로 넘어와 봅니다. 빠른 드리블 이후 넘어왔는데요. 체킹으로 뺏어냈습니다. 김우영. 다나카고를 등 뒤에 달고 빠져나왔습니다. 브레파넴에게 깔끔한 연결이 됐습니다. 아하. 아 넘어서지 못하는군요. 신화라 선수 속지 않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역습. 서영준. 다시 콜드웰. 오호. 자 서영준 두 명의 선수가 앞뒤로 있었던 상황 일단 대명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야겠습니다. 자신의 진영 자 템포를 조절하면서 라인 체인지를 시도하고 있는 대명 킬러 웨일스입니다. 홀드웰 가운데 그대로 가로막혔습니다. 네 신화락 선수가 패스 길을 잘 읽었어요. 예. 자 콜드웰 선수가 몸으로 잘 이겨냈고요. 그리고 역습 수비 셋 공격 둘이었던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맷멀리 3피리어드 남아있는 시간은 12분 26초 양팀의 4대4는 32초가 남아있습니다. 맷멀리 선수의 옵사이드 선언으로 프리블레이즈 진영의 블루라인 앞에서 페이스오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프리블레이즈 다카시 급하지 않게 동료를 바라보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진영을 갖춰놓은 해명 킬러 웰즈 오른쪽 돌파 그 길목을 막아섰고 타일러 와이먼 네트 뒤쪽에서 빠르게 패스 연결 짧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렸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 찬스 지금 이 기회에 살려냅니다. 스냅 키우타 이번에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까 같은 경우 아까의 그
실수를 완벽하게 만회하는 깔끔한 릴리즈에 이은 골이었어요. 결국에는 스위키 우타 선수가 자신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 대명 킬러 웨이즈의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점수는 3대 0. 세 골차 앞서 나가는 스위키 대명 킬러 웨이즈. 스위키 우타 선수의 올 시즌 일곱 번째 골입니다. 오늘 대명 킬러 웨이즈 황두현 그리고 맨멀리 스위키 우타 세 선수의 골로 세 골차 앞서 나가는 대명 킬러 웨이즈입니다. 세 골차 넉넉히 앞서 나갈 수 있게 된 대명 킬러 웨이즈. 어떻게든 지금 추가골이 더욱더 필요했던 상황에서 정말 귀한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귀중한 추가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3점 차의 여유라면은 지금 경기력이라면 사실 예, 잘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프리블레이즈 오늘 네 번의 파워플레이도 모두 막아냈었던 대명 킬러 웨이즈였고요.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4대4 플레이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고 양 팀 모두 5명의 선수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키 유타 선수의 올 시즌 7번째 골, 오늘 경기 대명의 3번째 골이었습니다. 점수는 3대0, 3골차 3걸음 먼저 앞서 나가 있는 대명 킬러웨이즈입니다. 프리블레이즈 참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대명의 이 수비와 타일러 와이먼 뚫릴 듯 뚫릴 듯 뚫리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찬스는 분명히 가져가고 있고 그렇게 아주 나쁘다 경기를 아주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예. 뭐 한 끗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리블레이즈 먼 거리에서 뒤에 보드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만 예 턱이 살짝 샜죠 방금 예. 곧바로 빠른 전개 빠져나오는 상황. 프리블레이즈 등지면서 드리블 마지막 순간 체킹 잘 끊어줬습니다. 예. 가담을 하게 되면은 블레이즈가 하면 찬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큰 위기로 연결되지가 않았습니다. 높게 뛰어서 넘겨줍니다. 자 그리고 프리블레이즈는 라인 체인지 양팀 모두 라인 체인지를 시도했고요. 짧게 끊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나카고 왼쪽 연결 다나카고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스틸을 걷어내는 타일러 와이먼 골입니다. 빠른 덤프 강한 덤프 백보드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김우영은 전방을 바라봤고요. 동료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보드 근처 끝까지 붙어주는 것 좋습니다. 예. 스티블레이즈 왼쪽에서 중거리 슛 크게 위력 없이 오른쪽으로 낮게 빗나갔습니다. 자 혼전 상황 빼내면서 대면 킬러웨이즈의 역습인데요. 서영준 덤프 그리고 퍽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퍽을 소유해냈습니다. 네, 쳐놓고 들어가는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예, 후속 플레이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균형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봅니다. 하지만 먼저 이영준 선수가 가로막았던 상황. 그리고 김연겸 다시 뒤쪽 콜드웰 자 콜드웰 선수 동료 선수들이 교체돼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한 타이밍 늦춰놨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벤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3피리어드 오늘 경기에 남아있는 시간은 8분 55초입니다. 예,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시점이고요. 그렇죠. 천천히 가면 됩니다. 이거 지금 쿠마가이 선수가 놓친 거를 한번 찬스로 연결할 수도 있었는데 예. 아쉽네요. 자 왼쪽으로 줬고요. 슛 정면 그리고 타일러 와이먼 앞으로 몸을 누이면서 퍽을 감쌌습니다. 야마모토 카즈키 선수가 속도를 이용해서 지역을 잘 진입을 했고요. 뒤에 네. 들어오는 모토노 선수에게 패스까지 잘 연결이 됐지만 슈팅 자체는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타일러 와이먼 골리의 선방도 참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대0. 오늘 경기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 한 골도 내주지 않고 있는 타일러 와이먼. 자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지난주 안양할라에게 2연승을 거두면서 그 기세가 대단했었습니다만 인천에 와서 그 기세가 모두 꺾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많이
꺾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예. 오늘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하던 성과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리블레이즈 입장에서 인천에 와서 어느 정도 좀 승점을 챙겨가리라라는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요. 지금 단 한 점의 승점도 챙겨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죠. 사실 뭐 6점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1, 2점이라도 예. 승점을 생각을 해줬을 텐데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0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승점은 승점이고 승점을 떠나서 한 골도 기록을 하지 그렇죠. 못하고 있고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 시즌 프리블레이즈의 문제가 또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죠. 단단한 수비 이후에 그 공격의 방점을 찍어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그 대명과의 오늘 만남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대명 킬러웨이즈 윤상원 선수가 마이너 페널티로 페널티 박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 프리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참 여러 차례 파워플레이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파워플레이 기회 자체는 정말 많이 오는데 예. 대명의 PK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프리블레이즈 오늘 경기 다섯 번째 파워플레이 기회 다나카고 센터 쪽 오른쪽 좋습니다. 다나카고 중거리 슛 글러브로 가볍게 받아내는 타일러 와이먼 골입니다. 프리블레이즈 이제 파워플레이 남아있는 시간은 1분 32초 그리고 오늘 경기 남아있는 시간은 단 7분 48초입니다. 페이스오프 아하 서영준 다행입니다. 예. 자 여기서 잠깐 더듬었던 상황에서 프리블레이즈가 다시 퍽을 잡아냈습니다. 백핸드 패스 자 각을 좁혀 들어가 봅니다만 앞에서 서영준 선수가 스팅으로 잘 막아줬었고요. 중거리 슛 리바운드 하지 못하는 프리블레이즈 예 리바운드가 좀 위협적인 쪽으로 튀어서 스틱만 갖다 대면 들어가는 장면이었지만 예. 예 스틱 갖다 댈 수 없는 위치에 선수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높게 떴고요. 아하. 앞에 떨고 났습니다만 정확히 그 앞에 떨고지는 못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가운데 연결 하지만 앞에 세 명의 선수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자 혼전 상황 계속된 프리블레이즈의 공격입니다. 프리블레이즈 파워플레이 이제 40초 남아 있습니다. 다나카고 오른쪽 열렸습니다. 몸으로 던져서 막아보는 서영준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타일러 와이먼 골리가 벌떡 일어나서 퍽을 가슴팍으로 안아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 프리블레이즈의 파워플레이 26초 이제 채 30초도 남지 않았고요. 오늘 이 다섯 번의 페널티 킬링을 거의 모두 막아내고 있는 대명 킬러웨이즈의 수비 그리고 골리입니다. 올 시즌 들어와서 대명 킬러웨이즈 지금까지 13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단 38실점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이 퍽이 대명 킬러웨이즈의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 타카시 유니신 선수에게 너무 오랜 시간을 줬고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사실 득점을 할 수가 있죠. 블레이즈 그렇죠. 입장에서도요. 점수는 3-1 두 점 차로 좁혀보는 프리블레이즈 파워플레이 기회 결국에는 다섯 번째에서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카시 선수의 골로 두 골 차 좁혀내는 프리블레이즈 남아있는 시간은 6분 33초인데요. 다시금 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하는 대명 킬러웨이즈입니다. 행여나 5분 안쪽 들어가기 전에 한 골 더 나오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놓칠 때는 아니에요. 예. 프리블레이즈 추격을 시작한 김에 그 굽비를 한번 당겨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 명의 선수 넘어졌던 가운데 다시 잡아냈습니다. 정면인데요. 몸싸움으로 일단 이겨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왼쪽으로 빠르게 연결 오연호 선수가 앞에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쪽 자 다카시 글러브로 빠르게 감싸는 타일러 와이먼 오늘 프리블레이즈의 첫 번째 골 이번 대명과의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골을 기록해본 프리블레이즈의 선수는 다카시 선수였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많은 선방을 보여준 타일러 왈먼 콜리. 대명에서의 대명 진영에서의 페이스오프 진행이 되겠고요. 남아있는 시간은 5분 55초입니다. 단악하고 가운데를 열어줬습니다. 수비 맞고 물자. 페널티가 선언됐어요 지금. 예. 인터피어런스인데 블레이즈 선수에게 선언된 것 같죠. 카와이 선수에게 예. 선언됐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선수에게 페널티가 주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대명에게는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워플레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예, 뭐 바로 한번 갚아줄 타이밍이 곧장 왔고요. 예. 지금 하나 또 들어가게 된다면 유리한 고지에 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앞서 다카시 선수에게 골을 내줬습니다만 다시 추가 골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오늘 경기 대명 킬러웨이즈의 첫 번째 파워플레이 기회입니다. 블레이즈는 어제도 이런 좀 3피리어드 중요한 시점에 페널티가 하나 나와서 상당히 힘든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속도를 높이면서 백핸드 슛 불어나오고 있는데요. 뺏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자, 앞서 다했던 그 숏핸디드 골에 대한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공격을 좀 당했던 대명 킬러웨이즈 다시금 공격을 전개해보기 위한 이제 판을 깔아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뭐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 공세적인 상황을 취할 수 있을 때 무조건 공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워플레이 기회는 대명 킬러웨이즈입니다만 오히려 지금 기회를 내주고 있는 상황. 선수 라인 체인지를 시도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보고 있는 대명 킬러웨이 있습니다. 사실 대명 입장에서는 시간만 죽여줘도 그렇게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한 골 더 넣는 게 좋겠죠. 예. 등짐에서 들어갔던 사카타 슛이었고요. 비하인드 넷 오른쪽 완전히 열렸습니다. 다시 사카타 선수의 슛을 노리겠죠. 중거리 슛 앞에 수비 맞고 글절 이영준. 블라인 근처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빙글 돌아서 바로 골문 앞을 바라봤고요. 급하지 않게 일단 퍽을 돌리고 있는 대명 킬러웨이즈입니다. 반대쪽 바라봤습니다. 이봉진 체킹 이후 눈썹 밀어줬습니다. 블라인 근처 사카다 슛 중거리 슛 수비 맞고 굴절 클리어 해내는 프리블레이즈. 예, 사카타 선수가 슛 직전에 페이크를 한번 넣으면서 예. 속임 동작을 줬는데 어쨌든 블레이즈 선수 야마시다 선수의 블로킹이 좋았습니다. 대명 킬러웨이즈의 파워플레이 15초 남았습니다. 일단 뒤로 빼줬습니다. 오른쪽 기회를 엿보면서 김우영은 뒤로 아하. 흘려주는데요. 사카다 슛. 자, 이대로 대명 킬러웨이즈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워플레이가 종료가 됐습니다. 김우영 선수가 앞에서 몸싸움 펼치면서 막아줬습니다. 자, 흘러나왔고요. 가운데 다행히도 그 길목에 서 있었던 대명 킬러웨이즈. 속도를 높이면서 황예헌. 자,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예헌. 황예헌 드리블. 선수가 저런 좀 기량이 예. 저런 이제 기술이 참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황예헌. 자, 뒤에서 커버를 해주는데요. 아하. 이동민이 커버를 해봤습니다만 프리블레이즈가 퍽을 따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앞으로 덤프 김우영 먼저 퍽을 건드려봤습니다. 블루라인 근처 반대쪽에서 중거리 슛! 오, 굉장히 날카로운 슛이었습니다. 방금도 타나카고 선수가 방해 받고 줬다면 상당히 위험한 공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경기 남아있는 시간은 2분 40초입니다. 퍽을 돌리면서 뭐 팔을 뻗어봤던 타일러 와이먼. 하지만 더 멀리 나갔던 퍽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중거리 슛 수비 맞았습니다. 황연. 황연 선수와 몸을 날린 블락이 좋네요. 예, 다소 조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벤치로 돌아가는 황연 예. 선수였습니다. 예, 자세를 잘 낮춰줬기 때문에 블락을 예. 할 수가 있었고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자, 어떻게든 또 하나의 추격골을 넣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홀리를 빼는 것도 생각해볼 시점이에요. 두 점 차기 때문에 예. 평소 때보다는 조금 일찍 빼는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브레파맨. 자, 오늘 경기 이제 2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러시에서 뺄 가능성이 크겠죠. 프리블레이즈 뒤쪽인데요. 자, 돌아서면서 혼전 상황. 자, 몸싸움 이겨내고 있는 프리블레이즈의 야마모토입니다. 일단 좁은 공간 빠져나왔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중거리 슛 크게 위력은 없었고요. 대면 킬러웨이즈의 역습 찬스. 하지만 크게 속도 높이지 않으면서 덤프 선수 체인지를 시도합니다. 네, 전혀 무리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멀리 선수 예. 그냥 퍽을 멀리 보낸 것이 끝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1분 10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겨낸다고 하면 현재 스코어 3대 1 두 골차.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올 시즌 아시아리그 3연승 이뤄낼 수 있는 대면 킬러웨이즈. 예, 거의 눈앞에 왔다고 봐도 지금 관이 아닌 시점이고 1분밖에 없기 때문에 잘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겨줬고요. 비하인드 넷. 아, 여기서 넘어졌고 서영준 퍽을 빼냈습니다. 네, 그냥 클리어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클리어. 엠티넷 공격을 펼쳤던 프리블레이즈입니다만 크게 영향은 없었던 대면 킬러웨이즈입니다. 하야타 선수가 퍽을 건드린 걸로 보이는데 아이싱이 선언된 그림이에요. 예, 아이싱이 선언이 되면서 다시 대면 킬러웨이즈 진영으로 퍽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골리를 빼고 6명의 선수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그리고 여기서 타임아웃을 요청하는군요. 예, 프리블레이즈 쪽에서 타임아웃이 나왔죠. 사실 예. 이제 36초이기 때문에 두 골 넣기는 좀 어려운 시점대긴 해요. 예. 그런데 그래도 뭐 어쨌든 한 골이라도 더 넣어서 팬분들에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오늘 경기 남아있는 시간은 36초.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의 타임아웃 요청. 현재 스코어는 3대 1. 대면 킬러웨이즈가 두 골 앞서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 뭐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올 시즌 대면 킬러웨이즈 첫 3연승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네, 3연승의 승점까지도 상당히 이득을 보는 많이 보게 챙기기 때문에 예. 대명 입장에서는 다시 도약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승점 3점까지 얻어간다고 하면 대명 킬러웨이즈는 리그 순위 3위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또 4할린에서 페이스가 쳐진 크레인즈까지 제치면서 예. 어쨌든 뭐 크레인즈가 두 경기를 덜하는 그림이긴 하지만은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과 올 시즌 전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리그를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대명 킬러웨이즈. 네, 일본 원정에서 좀 부진해가지고 약간 좀 걱정이 됐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같은 일본 팀을 홈에서 예. 맞아서 완벽하게 만회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백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연패 뒤에 3연승을 내달릴 수 있게 된 대명 킬러웨이즈. 오늘 경기 그 3연승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단 36초 남아 있습니다. 페이스 오프 치열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여전히 골대는 비어있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퍽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왼쪽 방향 전환 잡아내지 못했던 나나카고 덤프 밀어넣었습니다. 반대쪽. 오늘 경기 이제 20초 남았고요. 스틱으로 걷어내는 타일러 와이먼. 타나카 리오 선수가 이제 네트 쪽으로 퍽을 보내면서 방향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요. 예. 네, 어쨌든 막힌 그림이에요. 그리고 클리어냈고요. 오늘 경기 남아있는 시간 5초 4초 이거! 이 퍽이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승리의 축포를 쏘아올렸습니다. 이시오카빈 선수. 예, 드디어 대명 첫 골이에요. 자, 이시오카빈 선수가 대명 킬러웨이즈 유니폼을 입고 첫 골 지금 이 순간 터졌습니다. 점수는 4대 1. 세 골차 다시 리드를 가져가는 대면 킬러웨이즈. 오늘 승리의 축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의 명성에 걸맞는 활약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도 예. 첫 골이 엠티넷이긴 하지만 어쨌든 터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팀 분위기와 함께 같이 반등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 상당한 상승세를 탈 수 있게 된 대면 킬러웨이즈. 승리를 자축할 수 있었던 그런 오늘 대명의 네 번째 골 이쇼카빈 선수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페이스오프와 함께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면 킬러웨이즈와 프리블레이즈의 맞대결. 대면 킬러웨이즈가 4대1 세 골차 완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대명의 첫 3연승을 내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수비가 상당히 안정화되었다라는 뭐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명 입장에서는 정말 좋고요.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안양의 2연승의 기세를 예, 한 풀 많이 꺾이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3연승 이러면서 이제 리그 순위 일단은 뭐 3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지금까지 아시아 리그 참여해서 가장 좋은 순위까지 치고 올라가게 된 대명 킬러 웨일즈입니다. 예, 지금 같은 흐름만 이어나간다면은 플레이오프 그리고 더 높은 것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양알라에게 2연승을 거두면서 인천으로 와서 또 연승을 이어가보려고 했었던 프리블레이즈입니다만 대명킬러웨이즈에게 오히려 연패를 당하고 이제는 하이원을 맞아야 할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양팀 모두 참 공교롭게도 다음 상대가 두 팀 다 하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이원이 순위를 또 한 번 또 바꿀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서 하이원과 또 아이스박스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리그 3위까지 올라간 대명킬러웨이즈 3연승! 정말 쾌조의 무서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2018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대명킬러웨일즈와 도쿠 프리블레이즈의 맞대결 대명킬러웨일즈가 4-1 석점차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중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현섭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홍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